아크라시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낯선이여. 저는 아크라시아의 요리를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기 위해 찾아온 이 세계의 요리사 이계비입니다. 우선 에피타이저부터 만나보시죠. 에피타이저는 로헨델의 모험에서 요리인 두키두키 스프 되겠습니다. 마력을 사용해 인공적으로 흡수력을 높인 스프에 두키의 눈물을 앙상블하여 감칠맛을 끌어올린 요리죠. 우선 밀가루와 버터를 1:1 비율로 섞어서 화이트 루를 만들어줍니다. 루가 만들어졌으면 우유 400ml를 넣고 끓여줍니다. 취향에 맞춰서 각종 채소를 넣고 소금으로 간을 해줍니다. 여기까지는 일반적인 야채 스프와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오이시쿠나네? 뭐해 뭐해? 큐! 마력을 사용해 흡수력을 높였습니다. 이로써 마력이 깃든 스프가 만들어졌습니다. 여기에 두키의 눈물을 넣어서 감칠맛을 끌어올려줍니다. 에피타이저인 두키두키 스프가 완성되었습니다. 한입 먹어보겠습니다. 크림의 부드러운 맛이 일품입니다. 거기에 두키 눈물의 감칠맛이 치고 올라옵니다. 로헨델 사람들이 두키 눈물을 왜 사용하는지 알겠군요. 매우 인상 깊은 에피타이저였습니다. 다음 요리가 기대되는군요. 메인 디시는 파푸니카의 모험에서 요리 칼로아 멧돼지 바비큐입니다. 멧돼지 고기에 파푸니카산 파인애플과 각종 향신료를 곁들여서 바나나 잎으로 감싼 뒤 구워낸 바비큐 요리입니다. 멧돼지 고기를 구할 방법이 없어서 삼겹살을 구해왔습니다. 여기에 향신료들을 이용해서 럽을 만들어줄 겁니다. 오른쪽 하단에 나오는 재료들을 믹서기에 넣고 갈아줍니다. 잘 갈아진 럽을 고기에 치덕치덕 발라줍니다. 빈 공간이 없도록 꼼꼼하게 잘 발라줘야 합니다. 오븐 트레이에 바나나 잎을 깔아줍니다. 깔아놓은 바나나 잎 위에 고기를 얹고 약간의 버터와 파푸니카산 파인애플을 썰어서 올려줍니다. 바나나 잎을 잘 감싸서 고기를 마저 덮어줍니다. 이제 이대로 냉장고에 넣어 잠시 향신료의 향이 고기에 잘 배도록 숙성 시간을 거쳐줍니다. 이제 200도씨로 예열해둔 오븐에 1시간 구워줍니다. 고기 겉면은 어느 정도 익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속은 아직 덜 익은 상태일 겁니다. 130도씨로 1시간 더 구워줍니다. 다 구워진 모습입니다. 한번 잘라보겠습니다. 단면이 정말 아름답기 그지없군요. 정신이 아찔할 정도입니다. 고기 위에 허브 솔트를 솔솔 뿌려줍니다. 촉촉하고 부드러운 고기를 입에 넣고 씹으면 소금 알갱이가 팍 하고 터지는 신선한 식감을 선사할 것입니다. 하지만 먹어봤더니 너무 느끼해서 그냥 먹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프라이팬을 준비하고 고기를 구워줍니다. 앞면, 뒷면, 옆면 골고루 구워가며 마이야르를 극대화해줍니다. 프라이팬에 굽는 과정에서 삼겹살의 느끼한 기름이 어느 정도는 빠졌을 겁니다. 이번에는 곁들여 먹을 소스를 만들어줄 겁니다. 오른쪽 하단에 나오는 재료를 잘 섞고 졸여줍니다. 아주 맛있는 소스가 간단하게 만들어졌습니다. 고기 위에 살포시 부어줍니다. 계란도 하나 구워줬습니다. 이런 노른자는 터트려주는 게 국룰 아니겠습니까? 터트려보겠습니다. 잘라서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우 좋다. 너무 맛있어. 달콤 짭짤한 소스, 담백한 계란과 흰 쌀밥이 옆에서 맛의 밸런스를 꽉 잡아주고 있습니다. 정말 행복한 맛이네요. 벌써 식사의 마지막 코스인 디저트입니다. 디저트로는 로헨델의 모험에서 요리 달팽이 롤케이크를 준비해봤습니다. 매우 귀여운 달팽이 모양의 롤케이크입니다. 우선 케이크 제작 비법을 읽고 레시피를 숙지해줍니다. 그릇에 계란 노른자 5개, 설탕 35g, 소금 2g을 넣고 섞어줍니다. 잘 섞였으면 바닐라 익스트랙 6g, 식용유 35g을 넣고 섞어줍니다. 마법 알비노 달팽이 점액 65g, 마법 달팽이 가루를 넣고 섞어줍니다. 베이킹 파우더 2g과 박력분 90g을 채쳐서 넣어줍니다. 실리콘 주걱을 이용해 부드럽게 잘 섞어줍니다. 믹싱볼에 계란 흰자 5개를 넣고 머랭을 쳐줍니다. 설탕 90g을 3번에 걸쳐서 조금씩 넣어줍니다. 머랭이 다 만들어졌다 싶으면 믹싱볼을 한번 뒤집어 보십시오. 만약 머랭이 완벽하게 만들어졌다면 뒤집은 상태로 있어도 흘러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야 말씀드리는 거지만 저는 사실 레더 셔틀이지 전문 요리사가 아닙니다. 제대로 만든 머랭을 반죽에 넣고 잘 섞어줍니다. 머랭의 숨이 죽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살살 섞어주는 게 포인트입니다. 오븐 트레이에 유산지를 깔고 반죽을 예쁘게 부어줍니다. 165도씨로 예열한 오븐에 30분간 조리합니다. 예쁘게 구워진 케이크 시트의 모습입니다. 시트 가장자리 부분을 깔끔하게 잘라줍니다. 접히는 안쪽 부분에 칼집을 넣어줍니다. 이제 빵에 바를 생크림을 만듭시다. 생크림 100g, 바나나 제티 한 봉지를 넣고 휘핑해줍니다. 맛있는 바나나 맛 생크림이 만들어졌습니다. 케이크 시트 위에 생크림을 살짝 얹어주고 예쁘게 잘 말아줍니다. 이대로 냉장고에 넣고 1시간 정도 형태를 굳혀주면 끝입니다. 롤케이크가 굳는 동안 달팽이 모양 쿠키를 만들어 봅시다. 계란 흰자 1개로 머랭을 쳐줍니다. 설탕 30g을 3번에 걸쳐서 조금씩 넣어줍니다. 박력분 30g을 채쳐서 넣어줍니다. 실리콘 주걱을 이용해서 조심스럽게 잘 섞어줍니다. 녹인 버터 20g을 넣고 섞어줍니다. 짤주머니에 쿠키 반죽을 넣고 오븐 트레이에 짜줍니다. 눈도 만들어줬습니다. 150도씨로 예열한 오븐에 10분간 구워줍니다. 다 구워진 달팽이 쿠키입니다. 이제 휘어진 모양을 잡아주기 위해 동그란 모양의 쿠키 커터 위에 얹어서 식혀줍니다. 뜨거울 때는 모양이 잘 휘지만 식으면 딱딱하게 굳어버리니 신속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그래도 너무 경거망동하지 마십시오. 저처럼 덜 떨어진 실수를 범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한 놈은 어쩔 수 없이 눈먼 달팽이가 되었습니다. 완전히 굳어졌으면 완성입니다. 냉장고에서 롤케이크를 꺼내왔습니다. 삐져나온 옆면을 잘라 단면을 깔끔하게 정리해줍니다. 동그란 접시에 달팽이 쿠키를 깔고 위에 롤케이크를 얹어 완성시킵니다. 소핸들 모험에서 요리 달팽이 롤케이크 완성입니다. 먹어보겠습니다. 마법 달팽이의 은은한 향이 설탕의 단맛과 정말 잘 어울립니다. 정말 맛있는 디저트입니다. 잘 먹었습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아크라시아의 모험에서 요리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아크라시아로 오셔서 우리 함께 아크를 찾기 위한 모험을 떠나봅시다. 그럼 이만!